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하셨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설정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기능, 활용 꿀팁까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설정에서 셀룰러 데이터,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 옵션에서 데이터 모드를 선택하면 5G에서 데이터 더 허용, 표준, 저데이터 모드가 있습니다. 5G에서 데이터 더 허용은 5G에 연결됐을 때 비디오나 페이스타임의 품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 소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신다면 추천드리고요. 만약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곳에서는 비디오 및 페이스타임 품질을 제한하는 표준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림에서 표시되는 형태는 설정에서 알림에 보면 개수와 스택, 목록 중에서 한 가지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표시에서는 항상 잠겨있지 않을 때 사용 안함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을 선택하면 화면이 잠겨있어도 알림이 수신되면 어떤 알림인지부터 알림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잠겨있지 않을 때를 선택하면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알림이 수신되면 단순히 어떤 알림이 수신되었는지 확인만 가능하고요. 잠금 해제가 되면 알림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잠겨있지 않을 때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림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 긴급 재난 문자와 안전 안내 문자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용하시는 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동안 아이폰 순정 키보드에서는 키보드를 입력할 때 햅틱 진동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 그리고 키보드 피드백에서 햅틱을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키보드를 입력할 때 햅틱 진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했음에도 키보드를 입력할 때 진동이 없다면 측면에 있는 무음 버튼을 소리로 변경하신 다음에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햅틱 진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쓸어내리면 표시되는 제어센터는 사용자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제어센터에 보면 현재 추가되어 있는 제어센터 기능과 함께 하단에는 추가할 수 있는 제어센터 기능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제어센터의 기능 추가 및 삭제,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는 AOD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항상 켬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AOD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하면 AOD 화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앱도 표시가 되는데요. 물론 모든 앱이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용하는 앱에서 지원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포티파이를 실행하면 이렇게 AOD 화면 하단에 음악 컨트롤러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재생 음악 커버 색상에 따라서 배경색도 변경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어떤 기계로 음악을 듣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자동 잠금에서는 자동으로 화면 잠금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용하신 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들어서 깨우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폰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화면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아이폰을 들면 무조건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화면이 켜져서 이건 사용하신 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검색이라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요. 검색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렇게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설정에서 홈화면, 홈화면에서 보기는 사용 안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더 이상 홈화면에 검색 아이콘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화면에서도 위젯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홈화면을 3초 이상 터치해서 왼쪽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의 위젯이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원하시는 위젯을 선택하면 홈화면에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크기의 위젯은 이렇게 서로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화면에서는 잠금화면과 홈화면의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에서는 새로운 배경화면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추천 항목부터 날씨와 천체, 이모티콘 등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경화면을 직접 설정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 사진에서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하면 위젯과 함께 사진 효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선택을 하면 심도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심도 효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심도 효과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표시되는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면 다른 위젯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바로 밑에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하면 서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위젯 추가에서는 최대 4개의 위젯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세 번째 위젯을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면 입체감을 주는 심도 효과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배경화면은 잠금화면을 해제한 상태에서 3초 이상 터치하면 이전에 추가했던 화면으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는 AOD와 함께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가 수신됐을 때 전화를 받는 것부터 배터리를 충전할 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 그리고 특별히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앱을 사용을 할 때 다른 앱의 화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화면을 3초 이상 터치하면 화면을 확장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한번 짧게 터치하면 해당 앱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맨 하단에 보면 자동 밝기가 있습니다. 만약 디스플레이의 화면 밝기를 수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자동 밝기는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동작을 선택하면 비디오 미리 보기 자동 재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보기 비디오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능은 끄고 사용하면 더 이상 미리 보기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다시 손쉬운 사용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터치에서 탭하거나 쓸어 넘겨 깨우기는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을 탭하거나 화면을 쓸어 넘기면 화면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iOS 16부터는 배터리 표시에 잔량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에 보면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위치 서비스에서는 끄고 사용해야 되는 몇 가지의 설정이 있습니다. 나의 찾기, 지도와 같은 앱은 정확한 위치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지만 반대로 정확한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씨와 같은 앱은 선택을 해서 정확한 위치는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앱 리스트 맨 하단에 있는 시스템 서비스에서는 아이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위치 서비스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 하단에 보시면 특별한 위치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아이폰을 가지고 다녔던 장소에 대한 위치 기록이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저와 같이 아이폰을 가지고 다녔던 위치가 기록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끄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아이폰 분석 역시 끄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분석 및 향상에서 아이폰 및 워치 분석 공유, 아이클라우드 분석 공유는 모두 끄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애플 광고에서 개인 맞춤형 광고 역시 끄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 평가 및 리뷰는 끄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끄고 사용하면 앱을 설치하고 사용을 했을 때 앱에서 평가 및 리뷰가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꿀팁인데요. 사진에서 원하시는 피사체를 3초 이상 터치하면 배경화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는 바로 복사해서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한국어도 텍스트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에서 한국어를 3초 이상 터치하면 텍스트로 인식이 돼서 복사하기부터 찾아보기 기능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에 동일하게 3초 이상 터치하면 텍스트를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문의 경우는 번역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영문 텍스트를 3초 이상 터치한 다음에 메뉴에서 번역을 선택하면 이렇게 간편하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설정과 함께 몇 가지의 활용 꿀팁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